그 전화번호가 나왔었어요. 나왔었죠. 거기로 한번 전화를. 아, 그래요? 우리가 한번 걸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영광 씨. 네. 매니저니까 또 전화하는 일을 또 도가 쳤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예. 모든 분들은 좀 조용히 해주시고, 영광 씨에게만. 예, 모르는 번호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받으면 어떡하죠? 받으면. 예. 보이시피식처럼 하면 되죠. 이 시간에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. 예,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. 그 바이크 때문에 연락. 예, 예, 말씀하신 24시간이에요. 아,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. 바이크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. 근데 제가 예. 나이가 좀 어려서 아직 면허증이 없어요. 예. 운전면허증이. 근데 저희는 예. 면허증 상관없이 저희는 이제 판매니까 네. 예, 상관없습니다. 그런 거는. 그럼 뭐 제가 뭐 신분증이나 뭐 그런 거 막 갖고 가야 되나요? 뭐 그 아니죠. 직거래 오시면 그런 거 상관없죠. 어차피 직거래고 현금 거래인데. 예. 아, 그러면 돈만 갖고 가면 돼요? 그렇죠. 예. 아, 그러면 잠깐만요. 형 좀 바꿔 드릴게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. 예, 그쵸, 죠 예. 예, 제가 저 김춘봉입니다. 제가 저 김춘봉입니다. 예? 제가 김춘봉이라고요. 예. 잘 모르세요? SCR 110, 그 제가 그 살려간 사람인데. 예? SCR 110이요. 예. 예, 그거 저 그때 제가 돈을 붙여드렸으니까. 잘 모르세요? 당황했어요.